아니, 외삼촌,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왜 이러시옵니까? 이 후레 자식 같은 이라고, 어디서 변명이냐 변명이. 사또, 어서 이놈의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봉원이 발칵 뒤집혔다. 외삼촌이 생질인 이처 시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큰 외삼촌인 공진사가 막내 여동생의 아들, 이처 씨를 대륜 아로 몰아 세워서 봉원에 끌고 왔다. 원님 앞에서 공진사가 부들부들 치를 떨면서 조카에게 사대질을 해대자 아직 열아홉 살이 처신은 고개를 떨군 채 땅바닥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스무해전으로 돌아간다. 대가집 양반. 봉신의 막내딸 영실이가 여대에 있는 집안 이 시내로 시집갔다.그러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신부와 새 신랑이 신혼의 당꿈도 꾸기 전에 갑작스럽게 들어눕더니 혼인 한달 만에 속절없이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신부 영실이는 너무나 망연자실했다. 집안 어른들이 소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얼마나 나를 욕할까. 매일 밤을 눈물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별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헛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다행히 신랑을 닮은 유복자를 낳았다. 지금의 이초시다. 천하의 청상과부 영실이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금이야, 옥이야 유복자인 아들에게 온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한눈팔지도 않았다. 가끔 우물가에서 빨래라도 하고 있으면 매파가 다가와 은근슬쩍도 보았지만, 단호한 영실이는 한 마디 말도 섞지 않고 돌아섰다. 에이그 독한 옆편네. 젊어 혼자 외롭게 사느니 서방이라도 있으면 좀 좋아? 매판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영실이는 아들 때문에 외로움도 더한 유혹도 버틸 수 있었다. 서당에서 다른 학동들이 사자소학이나 동몽선습에 매달려 있을 때 유복자 아들은 사소에 빠져 있었다. 서당에서 책거리를 할 때면 영실이가 정성껏 떡을 해서 서당에 가면 훈장은 아들 자랑을 침이 마르도록 했다. 그럴 때마다 영실은 지금까지 많은 유혹을 이기고 아들 뒷바라지에 전념한 자신이 스스로 대견스러웠다. 게다가 아들은 고개 넘고 겨울 건너 사월이나 가야 될 만큼 먼 거리였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아들은 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임에도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대단했다. 그뒤 열일곱의 속과에 붙더니 이초시가 됐다. 영실이는 시댁의 대를 잇기 위하여 서둘러서 참한 신부를 받아들였다. 제 애미가 저 하나 보고 재혼도 안 하고 온갖 궂은일 마다 안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건만 장가를 가자마자 섹시한테 빠져서 어미를 내쫓은 겁니다. 사또 날이 저 불여막 심한 놈을 엄중히 벌하시고 제 동생을 찾아주십시오. 그토록 이뻐했던 막내 여동생이 시집가자마자 청상 과부가 된게 항상 마음에 걸려 가슴 아팠던 공진사가 사또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때 동원 마당이 꺼져라. 한숨만 토하는 아들 이초시에게 사또가 물었다. 내가 진정 내 어미를 쫓아냈느냐? 아닙니다. 사또 어른. 소인이 어찌 제 어미를 쫓아내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시옵니다. 그럼 내 어미가 제 발로 집을 나갔더란 말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던 아들 이초시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신없게 대답하자 사또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 봐라! 떳떳하다면 어찌 대답이 그리 모기소리만 하겠느냐! 여봐라! 저놈에게 곤장 열대를 벌하고 옥에 가두어라! 곤장을 맞아 엉덩짝이 피투송이가 되어 걷지도 못하는 이 처시를 옥절들이 양 겨드랑이에 끼고 질질 끌면서 옥에 넣었다. 사또는 곧호절들을 시켜 사람을 찾는다는 방을 붙였다. 공진사도 많은 하인들을 풀어 막내 여동생 영실을 찾아 나섰지만 오리무중이었다. 동원의 매화 꽃잎이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는 어느 날밤 동원 난간에 기대어 달을 바라보며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사또 앞에 장어수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홀로 찾아왔다. 사또는 깜짝 놀라. 야심한 밤에 넌 누구냐? 사또 나으리. 셋내는 옥에 갇혀있는 이초시의 안사람이 옵니다. 사또는 마시던 술을 물리치고 얘기를 계속 들었다. 사또 나으리. 아래 옵기 외람 대우나 체면이고 가문의 명예고 자존심 다 던져 버리고 사또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또 날이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은 걸제 신랑이 알게 된다면 저는 당장 쫓겨나겠지만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여인은 긴장을 해서인지 목소리가 많이 떨렸다. 샛내가 이씨 가문의 시집 아 차린 신방은 시어머님이 거처하시는 안방과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너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밤 일을 치를 때마다 시어머니가 살짝 마루로 나오셔서 저희 방에 귀를 기울이고는 안방으로 돌아가 흐느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말이 없던 여인은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시어머님 친정은 양반 대가집 공시 집안이고 시집은 양반이 씨 집안으로 앞집 뒷집으로서 모두 가까운 친척입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도 그놈의 양반 집안입니다. 친정과 시집이 모두 양반 집안인 것도 모자라 사돈집도 양반이니 시어머님은 감히 제가 럼두를 못 냈지요. 그런데 시어머님 연세가 이제 서른여섯입니다. 여인은 눈을 감고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사또 나으리. 사실 시어머님은 보쌈을 당해서 서른여덟 덕망 있는 호라비 생원님께 갔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잔에 술이 넘칠 정도로 부어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여인은 말을 못하고 자꾸 망설였다. 어서 말해보시게. 더 숨길 일이 뭐가 있겠나. 예, 나으리. 사실은. 사실은 보쌈을 꾸민 것은 샌내의 신랑 이초시이옵니다. 그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서야 모든 내막을 알아차린 사뻐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이초시 이 사람이 전하의 효자로다. 전하의 효자. 그러더니 형방을 불러 말했다. 여봐라 형방. 어서 이초시를 당장 풀어주도록 해라. 그리고 상감마마께이 사실을 알려 이조씨에게 상을 내리시도록 하렸다 그리하여 모든 오해가 풀린 빼 삼촌은 이조씨에게 달려와 얼싸안으며 그간의 잘못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 한다. 전라도 어느 한 동네에 오 대감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한 평생을 나라의 녹봉만을 받아먹고 살았으나 나이 들어 퇴임하여 낙향해 손자들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가로이 글을 읽으며 지냈다. 누가 봐도 팔자 좋은 노인네였다. 그러던 어느 날오 대감의 눈이 뒤집히는 사건이 생겼다.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안나풀 3대독자 손자 녀석이 서당에서 얼굴이 비범벅이 돼 돌아온 것이다. 아니 이 녀석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누가 그랬느냐? 얼굴이 다 터졌구나. 할아버지, 같은 서당에 다니는 바가 아무개라는 놈이 때렸어요. 아니 이 놈을 당장? 늘 온화한 성품에 화도 낼지 모르는. 얌전한 오대감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인지라 온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이 모두 뒤쳐나와 오대감의 눈치만 보았다. 오대감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곳간 옆에 있는 박달나무 지게 받침대를 집어 들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씩씩거리며 서당을 향해 뛰어나가는 걸. 겨우 집사가 달려가서 막았다. 대감 나리, 부디 진정하십시오. 도련님과 싸운 아이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대인의 손잡니다. 혹여 대감께서 그 애를 혼내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집사가 그리 말하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정대감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분을 사귀지 못하며 발길을 되돌렸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났을까 어둠살이 내린 다리 위로 박대인의 손자 녀석이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 하나가 그 아이를 살금살금 뒤따르고 있었다. 그러더니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가 냅다 그 아이의 엉덩이를 걷어 찼다. 다음 날. 동네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박대인의 손자가 다리를 건너다 어떤 괴한의 습격을 받아 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었다. 박대인은 고울사또와 호용호제 하는 사이였다. 육방관속과 포졸들이 다리를 다친 박대인의 손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물었다. 다리를 건너는데 누가 제 엉덩이를 걷어차는 바람에 다리에 떨어졌어요. 손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리하여 모든 포졸들이 현장에 가서 탐문을 하였지만 사건의 실마리는 오리무중이었다. 한달두 달이 지나 범인은 안 잡히니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세간의 이목에서 지워져갔다. 혹시나 하며 가슴 졸이던 오대감도 한시름 놓았다. 그런데 박대인이 도저히 분이 안 풀렸는지 전보다 강하게 나왔다. 범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거금 1천량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금세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동네 사람들 노도나도 범인 색출에 혈안이 되었다. 그날 밤 오대감집 집사가 사랑방을 찾았다. 대겁 날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고 포졸이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갈 듯이 제 주변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원래 먼 친척이었던 집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떨며 말했다. "여보게, 너무 걱정 말게, 의심만으로 사람을 잡아갈 수는 없는 법". 전지간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네와 나뿐 아닌가? 그러면 다행이지만도 말입니다. 하지만 구겨진 집사의 미간은 펴지질 않았다. 며칠 후 잠을 통못 잤는지 얼굴이 퉁퉁 부은 집사가 다시 오대감을 찾았다. 나리, 소인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요.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습니다. 주변에 포졸들이 따라다니니 아무래도 자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진정하게. 증거가 없지 않은가? 오대감은 집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일 집사가 자수하면 자신이 사주한 게 그대로 들통날 게 아닌가? 대감 나리, 제가 자수하더라도 대감께서 사주했다는 말은 일치하지 않고 소인이 혼자 저지은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요. 집사의 말에 오대감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여보게 아마도 자네는 곤장 세대면 모든 걸 술술 불 것이야. 제발 불길한 생각하지 말고 정신줄 바짝 챙기게나. 그날 밤 정대감도 한 잠을 못 잤다. 아침밥을 한 숟갈 또 넣어도. 모래를 심는 것 같았다. 하루는 집사가 다시 오대감을 찾았다. 대감날이, 소인 밤새 생각해보니, 차라리 제가 멀리 도망가는 게 안전할 듯 합니다. 멀리 도망간다. 오대감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오대감이 노잣던5 0 0냥을 만들어서 집사에게 내밀었다. 전대를 슬쩍 풀어본 집사가 냉정한 표정으로, 이거, 손자, 만난 여시나 사주십시오. 하며 500량 전대를 도로 정대감에게 밀었다. 정대감은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듯 했다. 이 사람아, 그럼 얼마면 되겠나? 나으리, 만냥을 만들어 주십시오. 집사는 굵고 짧게 대답했다. 아니, 이 사람아. 갑자기 만냥이라니. 좀 많지 않은가? 내 오천냥은 어떻게든 만들어 볼 테니 그렇게 하세. 나으리, 저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도망가서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요. 결국 사정사정에서 팔천냥으로 합의를 본 오대감은 마누라의 폐물도 팔고 모자란 돈은 급전을 구해 집사에게 건네주었다. 여보게, 나이 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었네. 그때 일은 새벽달기 울었다. 그 돈을 받아든 집사가 말했다. 대감 나리, 소인 첫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죽은 듯 흔적 없이 멀리서 살겠습니다. 부디 옥체 만수무강하십시오. 알겠네. 부디 잘 살게. 그러나 집사는. 나루토록 하지 않고 아직 이른 새벽 어둠이 깔린 길 반대편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다. 집사가 떠나고 오대감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집사가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다. 동네에서 못된 망나니로 소문난 백정 김안득이 밤 늦은 시간 주변을 살피더니. 정대감을 찾았다. 대감 나리, 역시 그놈이 배를 안 타고 반대편 배암터 고개를 넘다구만요. 이것 한번 열어보십시오. 백정이 들고 온 피묻은 포자기를 풀자 집사의 상투와 귀 한쪽이 나왔다. 오대감은 징그러워 몸소리를 치며 말했다. 알겠네. 어서 덮게. 아이고, 그런데 나리. 제가 빼앗은 오천냥을 나리게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만 다급한 마음에 뛰어오다 보니 어딘가에 흘리고 이렇게 천냥만 남았지 뭡니까요. 죄송합니다요, 나으리. 백정은 비굴한 웃음을 보이며 머리를 숙였다. 알겠네. 할수 없지 않은가. 고생했네. 어서 돌아가게나.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니 여기 오백냥 갖고 가게나. 되돌려받은 돈 천냥에서 오백냥을 백정에게 주었다. 아이고, 송구하고 고맙습니다요, 나으리. 오대감은 뻔한 거짓말을 하는 백정을 때려죽이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한 사흘쯤 지났을까. 오대감 집 앞에 외상값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줄을 이었다. 저작거리 기생집 사동부터 포목점 비단집 주인과 금방 주인, 백정 놈이 오대감이 갚아줄 것이라며 모두 보낸 것이다. 오대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 놈이야. 대체 이 일을 어찌 할꼬? 오대감은 이리 할 수도 저리 할 수도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마루에 앉아 퐁퐁 울었다. 망나니 백정은 그날부터 신수가 혼해지더니 모시로 만든 옷을 입고 똥똥거리며 다녔고 박대인의 손자는 다리가 다 나아 동네를 깡총깡총 끼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오늘도 천서방 무거운 소금자루를 당나귀 등에 싣고 이 고을 고울 저 고을을 돌아다닌다 벌써 20여 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소금을 팔러 다닌지라. 천서방과 당나귀는 눈짓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듯하다. 천서방은 당나귀에게 늙은 당나귀란 뜻으로 노당이라 이름을 지어 주었다. 천서방이 노당아 부르면 귀신같이 알아듣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천서방이 말하는 입모양만을 보고도 노당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정도이다. 둘은 영락없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소금 한 자루를 팔고 난뒤반 자루씩 나누어 노당의 등에 묶고 싣고 힘든 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천서방이 넘어지며. 고함을 질렀다. 아이쿠야! 천 서방은 발목이 빈듯 집신을 벗고 바위에 앉아 맨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천 서방이 절룩거리며 노당을 살피더니 슬며시 등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노당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일리도 못 가. 노당의 다리가 풀뿌리에 걸린 듯 앞다리를 굽히니 보기 좋게 천서방의 몸뚱이가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풀밭에 나뒹굴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다리가 아파 꾀병좀 부렸기로소니 주인을 이렇게 패대기 친단 말이냐? 천서방은 노당을 보며 눈을 흘겼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춘삼월 어느 날봄많은 만석꾼 노인이 어린 기생을 당나귀에 태워 놀러가다가 길가 약수터에 내렸다. 마침 천서방이 그곳에서 약수를 마시고 막 떠나려는데, 노당 이놈이 기생이 타고 온 암당나귀를 보고 발정을 하더니 육봉을 세우고 곁에 가더니 머리를 들이밀면서 시근덕거리기 시작했다. 천서방이 말리려 했으나 이미 흥분한 노당은 거칠게 천서방을 머리로 밀어내었다. 야, 이놈 노당아! 갑자기 대낮에 발정이 나면 어떡하느냐? 어서 이리 오지 못할까? 그런데 옆에서 이광경을 보고 어린 기생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자 돈 많은 노인네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노당을 후려치려는 걸 천서방이 말렸다. 벌과 나비도 꽃을 찾아 짜그리루고 어르신도 이리 고운 짝을 데리고 놀러 가시는데 춘정을 못 이기는 저 불쌍한 미물 한번 눈감아 주십시오. 천서방이 그리 애원하니 노인도 일리가 있다는 듯 때리던 것을 멈추고 웃으며 두 당나귀를 바라보았다. 결국 원하던 일을 마치고 난 노당이 희잉하며 희색이 만면하다. 등짝에 매단 소금자루도 무거울 텐데도 노당은 천서방을 보며 뒷발로 땅을 힘차게 두번 두드린다. 어서 자기 등에 타라는 신호다. 이렇듯 둘은 앙숙처럼 싸우다가도 조금만 기분을 맞춰주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지냈다. 가을이 대추 있듯이 빨갛게 익어가던 어느 날 입추. 아침에 먹은 전이 이상했는지 천 서방은 배가 살살 아파오자 근처 억새밭에 들어가 큰일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너무 급한 나머지 노당을 묶어 놓지 않았더니 근처 콩밭에 들어가 전부 먹어치운 것이다. 아니이 놈이 우리 콩밭을 쑥더미로 만들어 놨네. 이놈내 주인이 누구냐? 볼 일을 마친. 천서방이 가보니 할 말이 없다. 이거 보시오. 볼일 보려면 이놈을 묶어놔야 될 것이지. 이거 어서 물어내시오. 천서방은 증거 확실한 현장에서 달리 피할 도리가 없었다. 콩밭 주인에게 싹싹 빌면서 전대에 있던 본 전부를 주고 무마되었다. 천서방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괜히 몽둥이질이라도 해서 노당이 심술이라도 부리면 지금가는 장날에 늦어짐으로 인상만 푹쓰고 아무 말 없이 곱삐를 끌었다. 하필 날이 그랬는지 장터에 도착하자 집신 장사가 자기 자리라며 사대질을 해대니 가뜩이나 화가 나 있던 천 서방은 멱살을 잡고 싸웠다. 결국 장사도 망쳤다. 소금 한말 팔지 못하고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드디어 터져버린 천서방이 몽둥이를 들고 노당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오늘 얼마를 손해본 줄 아느냐? 노당은 자기도 자기죄를 알았는지 반항하지도 않고 매를 맞았다. 천서방은 한참을 패고 막걸리 몇 사발을 안주도 없이 들이켰다. 한잔 마시고 술 기운이 돌자. 화가 풀리고 노당한테 좀 심했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 내가 알고 그랬겠냐? 내가 알면 사람이지. 천서방은 쓰고 있던 두 권을 노당 앞에 던져주었다. 그러자 노당이 그두 권을 발로 밟고 짓 밟고 물어 뜯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그러고 나니 두건이 너덜너덜 걸레가 되었다. 천서방은 그걸 보고 씩 웃더니 주모에게 콩 반대를 삶아 노당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천서방과 노당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이 주막을 나와 다음 장을 향해 떠났다. 그런데, 오늘은 운이 좋았던지 소금이 좋은 값에 잘 팔렸다. 야, 노당아, 오늘은 소금이 모두 팔렸으니 얼른 주막에 가서 닭백이나 한잔 걸치자꾸나. 너도 좋은 콩으로 한말 삶아줄 테니 잘 먹거라. 노당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흔들며 좋아한다. 근처 주막에 들러 얼큰하게 막걸리 한 대박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진 천서방, 주모를 희롱하기 시작했다. 어이 주모, 짠맛 한번 볼 텐가? 하며 주모에게 녹록하게 해우값을 선불로 쥐어주고 엉덩이를 툭 건들며 눈을 찡긋했다. 천서방은 얼른 비격 우물가로 가서 약물을 닦는데 그걸 본 노당이 헥헥거리며 발광하기 시작했다. 야 이놈아, 또 발광하면 어쩌라는 거요? 나도 재미 좀 봐야 될것 아니냐? 그래야 좋다. 오늘 장사도 잘 됐으니 너도 재미 좀 보거라. 천 서방은 주막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 모라모라 속닥거리며 옆전을 쥐어주자 알았다는 듯 노당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머도 살인문을 걸어잠그며 몸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천서방도 주변을 살펴본 뒤 마시던 술을 밀어놓고 나루토 주막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서장수 김서방이 술에 취해 살인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며 소리치는 것이다 어이 천서방 오랜만이네 술 한잔해야지 아니 이게 누구요 김서방 아닌가 반갑네 반가워 다음 날 아침, 천서방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신음했다. 천서방의 갈비뼈가 세대나 나간 것이다. 지난 밤에 소장수 김씨와 다시 술판이 벌어져 삼경이 돼서야 끝난 것이다. 술에 취한 천서방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잠들어버린 주모의 고쟁이를 억지로 벗기다. 주머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지며 갈비뼈가 나간 것이다. 천서방은 소피가 마려워 낑낑대며 마당에 나가보니 노당이 아침 여물도 안 먹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이놈, 의리 있는 노당아. 주인이 다쳤다고 너도 여물을 안 먹으면 어떡하냐. 어서 너라도 먹어야지. 하며 억지로 노당의 입을 벌려 여물을 넣으려 하니 이게 웬일인가. 이빨이 없다. 어젯밤 동네 앞말에게 치근거리다. 앞말의 뒷발길질에 앞니빨이 세대나 나간 것이다. 어느 시골에 한 여자가 지극히 음탕했다. 항상 양근 큰 남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아 남자의 양근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서 늘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남자가 코가 크면 그에 따라서 양근도 확실히 크단 말이야. 하고 기띔해 주었다. 그래서 여자는 장날마다 모여드는 남자들을 살피며 코가 큰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날 장터에서 삿갓을 쓰고 지나가는 남자를 보니 코가 다른 사람보다 두 배나 큰 것이었다. 아, 드디어 발견했다. 바로 저 사람,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쁨에 넘쳐 이 남자를 하루 종일 살살 따라다녔다. 해가 질 무렵 이 사람이. 장터에서 볼 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자가 슬그머니 아양을 떨며 유혹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여자는 남자를 방 안으로 안내하고 술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저녁 식사를 잘 대접했다. 그러고는 큰 기대 속에 가슴을 설레며 남자를 반드시 눕혀 바지를 벗기고 만져보니 이게 웬일인가? 부풀었던 기대는 산산조각 깨지고, 가슴 속은 실망으로 가득 찼다. 생각과는 달리 양근이 어린아이의 그것같이 작았고, 또 힘도 없어 흐물흐물했다. 곧 여자는 지금까지 공들인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무슨 남자가 코만 크고, 연장은 왜이 모양이란 말이오? 하고, 화를 내며 우지졌다. 여자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남자의 배 위에 주우리고 걸터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옥문을 거기에 접근시켜 보았으나 전혀 감응이 일지 않았다. 여자는 더욱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남자의 얼굴 위에 걸터앉아 그큰 코를 덮치고 흔들어 요동해 보니. 작은 연장보다는 한결 가뭄이 일고 좋았다. 결국 남자는 코가 여자의 그곳에 눌려 숨도 잘 쉬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새벽닭이 울고 서야 겨우 쫓겨났다. 남자는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며 중얼거렸다. 나는 왜 코만 크고 연장이 작아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겨. 제기랄.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을 땅만 보고 걸었다. 그런데 때마침 새벽에 들에 나온 이웃집 사람을 만나 얼굴을 드니 이웃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 한참 동안 얼굴을 쳐다보다가 묻는 것이었다. 아니, 이 사람아. 밤새 어디에 갔었던가. 그런데 그참 이상하네. 왜 미음을 입으로 안 마시고 코를 대고 먹었는고 그 커다란 코 근처에 온통 미음을 뒤집어 썼구먼? 여자가 밤새 코 위에 체액을 쏟아 본복을 해 놓았어. 그것이 연교부터 허연 미음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순창에 사는 한 교생에게 다섯 살난 딸이 있었는데 매우 영리했다. 어느 날 밝은 달밤에 부부가 딸과 함께 한 방에서 자다가 새벽에 남편이 잠을 깨니 창문에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도 밝았다. 남편은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오는 밝은 달빛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동안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다. 그러는 사이 남편의 다리 사이에서는 연장이 힘을 발휘해 그냥 지나치기가 아까울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남편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렇게도 정답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남편은 곧 아내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아내의 배 위에 자기의 몸을 얹어 운동을 개시했다. 달빛이 출렁이는 듯 움직이는 남편의 엉덩이를 밝게 비치고 있을 때, 유달리도 소리 감각에 예민한 딸아이가 그만 잠을 깨고 말았다. 이 여자아이는 소리와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여 이전에도 부부가 조금 강렬하게 잠자리를 할 때에는 잠을 깨고 몸을 움직여 방해를 할 때가 종종 있었다. 아이가 잠을 자주 깨는 데에는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이 엄마는 남달리 성 감각이 예민하여 애정 행사를 할 때에는 항상 하체를 심하게 움직이고 또 쉬지 않고 입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습관이 있어서 아이의 잠을 깨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밤은 바로 그 달빛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엄마의 탄성에 잠을 깬 딸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 달빛에 비친 아빠 엉덩이가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신기해. 그만 엉겁결에 소리를 내어 물었다. 엄마, 아빠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놀란 남편이 얼른 몸을 날려 방바닥으로 내려와 사지를 뽑고 번 듯이 누웠다. 이때 딸아이는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에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꼿꼿이 서 있는 그 연장을 보게 되었다. 아이는 이것을 처음 보는 탓에 무엇인지 몰라 이상하게 여겼다. 이튿날 아침, 다라이는 엄마를 부르더니 다정하게 물었다. 엄마, 어젯밤 달빛에 보니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막대기 같은 물건이 서 있었는데, 그게 무엇 하는 거야? 아니, 요거사. 달빛에 내가 그걸 보았다고? 아이참, 그것은 말이다. 응, 아빠의 꼴이란다. 내가 더 잘하면 자세히 알게 돼. 지금은 설명을 해도 잘 모른단다. 엄마는 딸아이의 물음에 약간은 당황했으나 이렇게 대답하고는 웃었다. 그러나 딸아이는 마음속에 늘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뒷날 마구간의 말이 양근을 세워서 거덕이고 있는 모습을 본 딸아이는 또다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말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곧장 엄마에게로 달려와 물었다. 엄마 참 이상해. 그게 아빠의 꼬리 같았는데 아빠의 꼬리가 왜 말다리 사이에 가붙어서 움직이고 있지? 엄마가 한번 가 봐. 정말 이상해. 이 말의 엄마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다시 큰 한숨을 내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리석은 거사 그것은 말의 꼬리지, 내 아빠의 꼬리가 아니란다. 내 아빠의 꼬리가 그만큼 크다면, 이 엄마가 무엇을 한탄하겠느냐. 내 아빠의 꼬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마하단다. 이러고, 딸 아이의 이 말을 쥐어박으니, 방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허허하고 크게 웃었다. 한 어리석은 선비가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가 20세가 되어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선비는 늘 아이를 보면서 머리를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크고 딱딱한 머리가 아내의 옥문을 통해 나왔으니 그 문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엄청나게 늘어나 넓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작은 연장이 그 넓어진 속에 들어갔다가는 큰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넣는 꼴이 되어 붕덩하고 빠질 터이니 얼마나 부끄러울까. 차라리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창피를 면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 같은 생각을 하고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전혀 아내와 잠자리할 생각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다간 둘째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아서 큰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하루는 나이든 여정을 불러 상의했다. 이보게 서방님이 아이 머리를 만지고 내 얼굴을 보곤 하면서 몇 년째 잠자리를 안 하니 아마도 아이의 큰 머리가 나온 곳을 상상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말을 들은 여정은 한바탕 웃더니 "마님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걱정만 하셨어요. 저에게 맡기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곧 분주하게 드나들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았다. 이날 밤 선비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여종은 준비해둔 찰떡 덩어리를 소태 넣고 데워서 물렁물렁하게 만든 후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그러고는 그 찰떡 덩어리를 선비 앞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서방님, 제 손가락을 이 찰떡 속에 푹 집어 넣었다가 다시 빼낼 테니 잘 살펴보소서. 하원은 손가락에 물을 묻혀 찰떡 속에 깊이 푹 집어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선비를 쳐다보면서, 서방님, 이 찰떡 구멍에 제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를 보소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자리가 도로 오므라들어 구멍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라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었다.이 말의 선비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여종은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서방님, 이것이 곧 여자들의 아이 낳을 때와 흡사옵니다.여자들의 옥문도 이 찰떡과 같아서, 아이가 나올 때에는 큰 머리가 나올 정도로 넓게 벌어졌다가, 아이가 나오고 나면 곧이 찰떡처럼 다시 오므라들어 좁아진답니다. 오늘 밤 마님을 한번 시험해 보소서. 얘기를 들은 선비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날 밤 아내를 눕혀놓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다리를 벌려보기도 하면서 살피니, 과연, 그 여정이 말한 것과 같이 잘 오므라들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연장을 넣어 시험하니 옛날 아이를 낳기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이후로 선비는 밤마다 부인을 그냥 자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래서 곧 둘째 아이를 임신하니 선비 부부는 여종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좋아하더라. 어느 마을에 한 나이 많은 선비가 있었는데, 아들과 손자 등 3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비는 부인과 자부가 모두 일찍 사망하여 부자가 홀합이었고, 그 손자는 나이 13, 4세 정도로 아직 미혼이었다. 하루는 이 선비의 생일날이 되어 아들이 조촐한 잔치를 마련했는데, 잔칫날 아침. 선비가 손자를 불렀다. 이야, 지금 곧바로 건너마을 사돈 할머니 댁으로 가서 노마님을 모시고 오너라. 오늘 잔치에 초대하고 싶구나. 예, 할아버지. 곧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선비는 자신의 생일 잔치에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나이 많은 안 사돈을 초대하여 한번 만나보려고 했다. 선비의 손자는. 곧바로 집을 나서 장마로 물이 불어난 시내를 건너 사돈 할머니 댁으로 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정가를 말씀드리며 함께 모시고 가겠노라고 했다. 선비의 손자가 사돈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던 중 시내에 다다르니 물이 많아 사돈 할머니가 신과 보선을 벗고 치마와 바지를 걷어올린 다음에 건너야만 할 형편이 되어. 매우 민망했다. 그래서 선비의 손자는 사돈 할머니께 제의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업고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응, 기특하기도 하네 그려. 내 몸이 가벼우니 업을 수 있을게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이렇게 하여 선비의 손자가 사돈 할머니를 두며 업고 내를 건너는데 마침 업은 한 손이 사돈 할머니의 치마 및속고 가랑이 속으로 들어가 사타구니 사이에 닿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움켜진 손가락이 움푹 파인 부드러운 그곳으로 점점 깊이 들어감을 느꼈다. 이에 선비의 손자는 사춘기 소년으로서 야릇한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얻고 있는 사람이 사돈 할머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마음속에 그리워하던 어떤 젊은 여성을 얻은 것 같은 작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곧 선비의 손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이상야릇한 정감이 일면서 기분이 고조되었고 그래서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하여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려 내를 다 건너왔다. 내가에 내린 사돈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떤 내색도 하지 않고 길을 걸어 선비의 집에 도착했다. 저녁때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노마님은 조용히 선비의 아들을 불러 앞에 앉히고 이야기했다. 이 사람 잘 듣게나 자네 아들이 아직 나이도 어린 것이 이 늙은이를 업고 내를 건너면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장난을 했다네. 그런 짐승 같은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아비로서 좀 따끔하게 벌을 내려야 하겠기에 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것일세. 이렇게 정중하게 훈계하니 듣고 있던 선비의 아들이 미초의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손을 내줘 말을 못하게 막고는 기쳐나가면서 말하길. 노마님, 알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다리 사이의 물건이, 어찌나 발동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저히 진정할 수 없어. 물러가옵니다. 하원은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숙이고 물러가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노마님은 이렇게 욕을 해댔다. 그 아들의 그 아비로다. 부자가 잘들한다. 그러고 노마님은 다시 늙은 선비. 곧 바깥 사돈에게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대충 설명한 다음에. 손자와 아들이 모두 이 지경이니 단단히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걱정되는 심정을 정중하게 토로했다. 이때 안사돈의 얘기를 듣고 있던 늙은 선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를 본 노마님이 자기의 말이 너무 지나쳐서 부끄러워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위로하며 사과했다. 사돈 영감. 그렇게까지 무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다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늙은 선비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듣기도 전에 금방 내 다리 사이의 물건이 꼿꼿하게 발동해 견디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도 전혀 그것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이니 어디 좋은 약이 없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안사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늙은 것 젊은 것할것 것 없이, 이 집안 3대가 모두 후회자식들이로다. 하원은 떨치고 돌아가 버렸다. 세상에 흔히 쓰이고 있는 3대 후회자식이란 욕설은 이 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김명원 재상이 젊었을 때 아메오사가 되어 관서 지방에 갔다. 한 시골 마을에 들러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마침 비가 많이 내려 하루를 더 지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딸이 있어서 김명원이 하루도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밤에 몰래 그 처녀를 유인해 왔어. 옷을 벗기고 껴안아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그 처녀가 복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군이 처녀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 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으니, 점을 좀쳐봐 주시오. 곧봉사가 점을 쳐서 점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참 이상한 점괘로다. 혹시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는지,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살점 한 토막, 곧 육편을 얻어서 약으로 쓰면 나을 수가 있겠는데. 아니.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서울에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편이 무엇인지요? 이 말에 봉사는 무릎을 탁 치면서 소리쳤다. 올커니, 그러면 그렇지. 돌아가서 그 손님에게 육편을 좀 달라고 해 보시오. 아마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봉사는 이처럼 의미 있는 말을 던지고는 크게 웃었다. 이 말을 들은 처녀의 모친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집으로 달려와서 묻고 있는 손님 김명원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정계를 얘기하고 이렇게 부탁했다. 어르신, 딸의 복통 때문에 남쪽 지방 사람의 육편이 필요하오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명원이 이 말을 듣고 한바탕 웃고는 대답했다. 사실, 김명원과의 잠자리가 너무도 흡족하고 만족했던 딸이 다시 한번 김명원과의 잠자리를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그래서 몰래 봉사에게 면립을 주고 부탁해 놓은 것이었다. 부인, 내가 그 좋은 유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내 다리 사이에 붙은 것이라 잘라내어 죽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요?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줄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부인을 쳐다봤다. 부인은 김명원의 표정을 보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눈치를 챈 듯. 아니, 그 앙큼한 것이. 하원은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시 웃고 부끄러운 빛을 감추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가더라.